예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큐레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게임 바로 주유소라는 이제 공포게임이 일본 공포게임인데요.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내용으로 보자면 이 게임은 이제 방황하는 미궁에 방황하는 5마리의 토끼를 제한시간 내에 가능한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야, 마우스 비켜봐. 이런, 여러분들 여기서 마우스 보이기를 꺼드리면 마우스가 안 보여요. 엄청나죠? 좋아요. 예, 토끼를 찾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이 버섯은 뭘까요? 아무것도 아니네요. 나는 마리오처럼 버섯만 보면, 내가 마리오를 옛날에 좋아해서 그런지 버섯만 보면 먹고 싶어집니다. 이 버섯이 먹고 싶다고 분명히 여기 음란마귀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야. 그건 바로 여러분 다른 생각을 했다면 자신의 마음 벌써 더러워진 거예요. 여러분들 마음속은 벌써 저기 밤하늘처럼 여러분들 마음은 껌껌해진 게 분명합니다. 진짜 요즘 사람들이 이상해. 버섯이라고만 하면 이상한 생각하고 막 그래. 이거 무슨 소릴까요? 아니, 누가 내 귀에 속삭이는데 ASMR 같군요. 대화도 통할 것 같은데? 아, 근데 이거 토끼가 어디, 토끼가 있는 게 맞아? 뭐야, 무슨 소리야? 저거, 저기서 소리, 저게 뭐야, 저게 뭐야, 쟤 뭐야, 쟤 뭐야, 무슨, 뭐야! 야, 가지도 않았는데 죽어? 아니, 이게 뭐예요?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었는데. 아, 시간제 아닌가? 아, 시간제에 다 돼서 죽은 건가? 아, 뭐야, 왜 앞으로 안 가요? 아, 저기 토끼 있네. 아, 안녕 내 코짱. 이 토끼를 먹어버려요. 먹어. 이거 어떻게 먹는? 아, 야, 잠시만. 토끼가, 아, 고양이잖아. 고양이 토끼가 아니라. 푸린아, 이 멍청아. 우린 토끼를 찾아야 돼. 고양이가 귀엽다고 고양이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. 토끼. 토끼야, 토끼야, 이리. 아, 그거 나비지? 아,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? 아, 저기 있다! 토끼야! 토끼야! 거기서 뭐해? 춤추고 있니? 넌 내 거야! 아주 맛있구만. 아, 저 미친놈이 저기서 클럽 마냥 춤추고 있네요. 요즘 토끼가 놀 줄 알아. 화끈한 토끼입니다. 역시 토끼야. 토끼는 15초. 토끼가 15초란 얘기는 춤을 15초 동안 춘다는 얘기입니다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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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아, 나 세상에 왜 죽은지 모르겠네. 자, 한 번 더 해볼게요. 한 번 더. 정말 답도 없는 게임이지만 이 답도 없는 게임을 한 번 더. 아, 구해 줌인가요? 아이, 잠시만요. 아, 나 스토리 이해됐어. 그니까 그 뭐냐, 저 토끼가 춤을 춘 이유는 지금 계속 달려왔던 애들 있잖아요. 걔네들을 꼬시고 있었던 거야. 그니까 토끼가 춤을 춰서 그 친구들을 부르고, 그니까 토끼가 예를 들어서 수컷이고 그 친구들을 안고 있었던 거지. 그래서 그 춤을 보고서 잘 춘 토끼한테 걔들이 가는 거예요. 맞죠? 완벽합니다. 2,000 후원 감사합니다. 2,000개 고마워요. 야, 아까 내가 토끼 위치를 하나 봤단 말이야. 토끼 한 명이, 한 마리가 이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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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에. 토끼야? 토끼 어디 갔니?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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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좋았어, 좋았어. 완벽한 무빙이야. 완벽한 무빙이야. 여기 막다른 길이니? 여기 막다른 길이니? 잠시만, 나의 컨트롤을 믿으면 됩니다. 컨트롤을. 여기서 지금이니? 안 해요. 이런 게임은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답도 없는 게임이에요. 이걸 추천해준 김현팔한테 저는 진짜 감사함을 날립니다. 아유,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토끼는 잡으면 안 돼요. 동물입니다. 동물이 잡으면 안 되죠. 풀어줍시다. 예, 이렇게 이 게임 주유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